안녕하세요. 풋고추 장아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풋고추는요, 종류는 어느 것을 쓰시든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. 매운 걸 하시든지 아니면 안 매운 걸 하시든지. 우선 저는 많이 담진 않고 요 통에다 한 개 담고요. 나머지는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풋고추 장아찌를 이제 썰어서 바로 조금만 담아보고요. 먼저 풋고추를 사시면, 저는 청양입니다. 청양을 이제 담아놓으면은 나중에 이걸 양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완전히 짧게 이렇게 잘라줍니다. 안에 이제 물이 차 있으면 먹을 때 픽 터지잖아요. 드실 때 국물이 찍하고 터질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빨리 이제 간장도 잘 들어가게 구멍을요 한 개씩만 이렇게 내줌. 이쑤시개나 이런 꼬지로요 한 개씩만 이렇게 구멍을 내서 차곡차곡 쌓아줍니다. 고추를요 이렇게 다듬어서 다 통에 담아 놓고요. 진간장이거든요. 진간장 종이컵 한 컵이면 180ml입니다. 근데 진간장을 원래 두 컵을 넣어야 돼요. 근데 진간장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. 저도 그렇거든요. 그럼 여기다 물을요 이렇게 타는데 조금 덜 채웠죠. 그냥 물만 타면 싱거우니까 소금을요 이렇게 한 스푼 넣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섞어요. 소금을 한 스푼 넣고 섞어서 합니다. 고추장아찌는 조금 간이 약간 짭짤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간이 좀 잘 안 배어서 이렇게 조금 소금을 조금 더 넣어줘요. 여기다 물엿을요 한 컵 넣어주면 좋은데 물엿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아까우니까 한 반 컵 정도만 넣고요. 물엿은 이제 반 컵 넣고요. 단맛을 조금만 더 추가해 줍니다. 자, 삼청당을 조금만. 이건 유수가거든요. 자, 이렇게 물엿 반 컵 대신에 이렇게 섞어줍니다. 그리고 식초거든요. 식초 50ml. 식초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쓰셔도 돼요. 더 새콤하게 하시고 싶으면. 서로 녹아서 이제 섞이거든요. 절여지면 숨이 좀 죽거든요. 그래서 제가 물을 완전히 안 채웠습니다. 이거를 작은 그릇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눌러서요. 뚜껑을 이렇게 덮으면 이렇게 그냥 눌러놓으면 이게 안 눌러지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냄비에 물을 조금 받아서 이렇게 싱크대 한 캔에다가요 이렇게 조금 눌러 놓습니다. 고추가 조금 숨이 죽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눌러 주시면 좀 나아요. 이렇게 눌러서 싱크대 같은 데서 조금만 놔둘게요. 그리고 숨이 좀 죽으면은 이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놔두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은요, 아까 제가 쓰고 남은 이 풋고추가 좀 남아있거든요. 자, 이거를 이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피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고추를요, 이 소스부터 만들게요. 자, 이게 진간장 50ml, 소주잔 한 잔입니다. 요거는 식초입니다. 식초는 취향에 따라 넣으시면 되는데요. 저는 한 두 스푼만 넣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단맛을 넣어주시면 되는데, 이게 올리고당이거든요. 올리고당도, 자, 올리고당은 한 3스푼 넣을게요. 이렇게 풋고추를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 거 하시고요. 또 매운 거 못 드신 분은 또 안 매운 고추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요. 조금 신은 조금 이렇게 털어버리고요. 이렇게 해주면 씨가 털리거든요. 이거는 한 1시간 두면 바로 먹으니까 냄비 물은요 더 안 올려 넣으셔도 됩니다. 30분 지났거든요. 고추가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. 이 정도 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드실 거면은 안 따르셔도 돼요. 수저로 몇 번만 아래 위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뒤집어주면 한 1시간 후부터 이렇게 드시면 되거든요. 저는 지금 여기 지금 30분 됐거든요. 조금 속성으로 빨리 하려고 지금 눌렀고요. 또 잘라놨기 때문에 간이 빨리 배입니다. 고추 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